오늘 리뷰는 바로 ESF금 라이징 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 ESF금 라이징오입니다. 아, 라이징오는 이번에 재판을 했더라고요. 24년 3월달을 기준으로 이제 재판을 했고요. 국내 판매 가격은 이제 15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ESF금으로 나온 라이징오 합체를 할 텐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ESF금은 SD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대포르메가 되어 있는데 대체 합체로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우 신기합니다. 자 그럼 오픈해볼까요? 오픈! 짠! 따단! 일단 매뉴얼 들어가 있고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라이징오의 머리, 뭐 우리 가슴, 무장, 교체용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검왕, 수왕, 동왕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 보았습니다. 아, 일단은 짜리몽땅 아주 귀여운 귀여운 검왕이 제일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놀랍네요. 자 아무튼 먼저 베이스부터 살펴보면은 베이스 자체도 이제 ESF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거고 이제 다른 베이스랑 연결할 때 쓰는 조인트 같이 들어가 있고 스탠드 부분에 연장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띄우거나 할 때는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라이징오를 띄울 때 사용할 전용 조인트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다 나사로 조여져 있으니까 이제 강도 조절도 드라이버로 직접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징오로 합체했을 때 사용할 교체용 손들 주먹손 한 세트, 무장손이 또 한 세트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편손도 액션용이라서 그냥 차렷 자세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즈 취할 때 쓰는 거네요. 그리고 검왕 블레이드! 검왕의 무기까지도 굉장히 귀엽게 대포름에 대해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검 날 부분은 메끼 코팅이 되어 있어서 메탈릭 실버 이쁘고요. 역시 코팅은 이런 빛반사죠. 이쁩니다. 그리고 라이징 소드! 합체했을 때 사용하는 주무장이죠. 합체 전에는 이제 봉왕의 꼬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 날 부분은 메끼 코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부터 해서 이 가드 부분까지도 다 컬러에 맞춰서 도색이 되어 있네요. 아 근데 역시 빛반사 대박이고요. 멋있고요. 그리고 합체했을 때 사용할 라이징오의 헤드! 와우! 일단 뿌리 메끼 코팅이라는 게 아주 멋있네요.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도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얼굴에 보면은 볼 라인 따라서 턱 라인까지 해서 디테일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뒷모습도 보면 이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뒤통수 디자인도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이징오의 가슴이자 검왕의 등이 될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흉부의 클리어 파츠로 해가지고 내부 도색돼서 딱 들어가 있고요. 가슴 자체도 주변의 금색도 역시 메끼 코팅 아주 멋들어진 메끼 코팅 아주 이쁩니다. 빛의 남반사가 그냥 이래줘야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카들 남았는데 이제 사전 작업을 좀 해줘야겠죠. 먼저 봉왕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다리 부분을 좀 접어주고 90도 접고 뒤에 접혀져 있던 발을 꺼내서 딱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로 가서 자 라이징 소드를 꼬리에 싹 하고 껴주는 거죠. 자 그럼 봉왕의 준비는 끝났고 다음은 검왕. 검왕은 이제 라이징오의 가슴 파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등에다가 맞춰 껴주면 됩니다. 예, 살짝 이렇게 등 위로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위치고요. 잘 껴졌으면은 준비 끝. 수왕은 따로 건드릴 게 없기는 한데 처음 꺼냈을 때는 꼬리가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예요. 꼬리 펼쳐주고 바닥에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꼬리를 안 펼치면은 이게 꼬리가 어중간하게 발보다 좀 길어서 이게 바닥에 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각각의 메카들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검왕 살펴보도록 합시다. 앙증맞고 귀엽고 이게 되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ESF금이 언제나 그랬지만은 유독 검왕은 유독 좀 많이 귀엽네요. 되게 귀여운데? 일단 사이즈로 생각을 해보면은 약 8cm 가량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데포르메가 이쁘게 귀엽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뒷모습 코팅 파츠가 아주 비중이 커요. 유독 팔다리가 짧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검왕의 뿔도 코팅 파츠, 가슴도 코팅 파츠, 굉장히 코팅을 여기저기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메카별로 코팅이 하나씩은 꼭 들어가니까요. 그 중에 검왕이 가장 많이 썼다. 일단 머리 부분을 눈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도색 잘 됐고요. 머리 디자인 자체도 적당히 데포르메 되면서도 아 정수리에 이제 라이징호의 머리를 끼울 구멍이 나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흉부도 클리어 파츠 안쪽에 도색이 되어 있어서 꽉 찬 느낌 그런 느낌 주기도 합니다. 코팅 파츠도 아주 빛의 남반사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아주 이뻐요. 거기다가 골반 쪽도 금색 라인으로 도색이 쭉 앞으로 이어져서 어디를 앞이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검왕의 앞부터 라이징호의 앞까지 그대로 금색 라인은 이어져서 이제 고관부까지도 다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깨 라인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어깨 라인 자체는 근데 팔은 좀 많이 짧다. 약간 합체하기 위해서 팔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비율? 하지만 이게 답니다. 이제 팔뚝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안쪽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먹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팔 디자인도 보면 팔뚝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어깨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내리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다리 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검왕의 앞쪽은 라이징호의 뒤다 보니까 이쪽에 접합선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이징호가 됐을 때는 이제 딱히 막 대단히 이렇게 접합선이 드러나 있는 느낌은 아닌 형태. 그래서 위쪽에 파란 색깔 포인트도 도색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디테일, 조형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 발목? 아무튼 발인데 앞꿈치가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접지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뒤꿈치는 사선으로 깎여 있는 형태예요. 뒤꿈치가.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다리 벌려놔야 검왕이 이쁘게 선다라는 부분이고 하체 가동도 존재합니다. 고관절이 가동을 하는데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 검왕 상태에서는 한 클릭 정도 라체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소리가 다 나요. 찰칵찰칵 하면서 근데 이제 검왕 상태에서는 많이 움직이긴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좌우 가동하는 부분,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도 다 튼튼한 라쳇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징호 때 가동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허벅지 회전도 가능하고요. 물론 허리도 있습니다. 허리 회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검왕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긴 힘들어요. 이제 라이징호가 됐을 때 앞으로 숙이는 게 가능한 이게 검왕 상태는 상체를 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쪽 손에 검왕 블레이드! 목 가동도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인데다가 라이징호의 목을 또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약간 로우 앵글 상태에서도 편하게 얼굴을 앞으로 내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왕 상태에서 뭐 특별히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지도. 그래서 검왕 상태에서 액션은 딱 이 정도. 애초에 팔꿈치가 굽혀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역동성을 준다면 그나마 허리를 좀 돌려주는 정도? 예, 팔 액션 자체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봉왕입니다. 이쪽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좀 접어놨는데 얘는 좀 위에서 봐야겠다. 아무래도 봉왕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납작한 형태여가지고 이게 정면에서 보면 되게 좀 미묘하고요. 살짝 위에서 봐줘야 훨씬 이쁘다. 그래서 날개는 미리 접어놨고요. 날개를 이렇게 쫙 앞으로 크게 펼쳐주는 것도 가능하고 날개를 이렇게 살짝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형상 자체도 내가 알던 그 봉황이구나. 오히려 봉황은 되게 데포르메가 안 된 형태처럼 보여요. 날개가 큼지막해 보여서 그런가 유독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요 바닥면도 좀 심플하니 뭐 내가 알던 그 봉황인데? 막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부리부터 해가지고 금색 도색, 눈에 초록색, 뭐 검은 색깔의 아이라인, 이 귀 부분에 금색깔 맥기 코팅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도 가동 가능해요. 그래서 입을 벌려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목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등 라인 따라서 흰 색깔 쫙 이렇게 색깔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깔끔합니다.
꼬리 부분도 이제 흰색깔 라인 도색이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이제 라이징 소드 부분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날개도 이 안쪽에 있는 흰색 포인트 빨간 색깔 그거 따라서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이 붉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날개 자체의 디테일도 꽤나 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제 라이징호의 어깨가 보이죠. 뭐 금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색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내려가면 이제 봉왕의 발 부분도 이제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기 코팅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주 이쁘게 조형 잘 됐습니다. 적당한 데포르메 같아요.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스탠드에 올리는 설명이 매뉴얼에 없더라고요. 대신에 스탠드를 이렇게 조인트를 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봉황의 몸통 안쪽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이걸 조인트 자체를 통째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베이스 위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몸통은 전체적으로 좀 감싸져 있는 형태라서 이제 조인트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빠지진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빠지진 않는다. 다음은 수왕입니다. 야, 앙증맞아요. 깜찍해요. 애가 약간 그 응애사자 같은 애기사자 같은 귀여움이 있습니다. 다리도 짧고요. 몸통도 짧고요. 머리는 커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얘가 다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몸통을 아예 전체적으로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체다 보니까 합체했을 때. 그래서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뿔 그리고 꼬리에는 맥기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도 영롱하게 빛나고요. 꼬리도 영롱하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나 머리 부분에 뭐 금색 라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눈도 도색 잘 되어 있고 입 가동 가능합니다. 특히나 가동했을 때 안쪽에 디테일이 보이죠? 약간 마치 라이징 소드를 꺼내야 될 것 같은 디테일. 하지만 여기 장착은 안 된다는 거. 당연하지만 입은 가동시켜줄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라이징구의 다리 형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뒤쪽에는 금색깔의 라인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죠. 그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체될 공간도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다리가 굉장히 앙증맞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다리가 수납형이 아닙니다. 이거 합체할 때 굉장히 좀 영리하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합체 구조를. 대신에 뭐 무릎이 굽혀지진 않지만 다리 자체는 이렇게 앞뒤로 좀 가동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좀 각도 변경해서 좀 세운다든가 이렇게 좀 다리를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이지만 좀 뛰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 아주 약간이지만. 그리고 검왕을 이게 태운다라기보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세워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체 전에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제 세 개를 같이 세워놨을 때 액션? 이런 게 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무적 합체! 먼저 검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등 파츠를 먼저 빼놓습니다. 빼놓고 다리는 잠시 자렷 자세 주먹을 먼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의 외장 자체를 이렇게 잡아 올려주면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위로. 들린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고 대기. 그리고 팔과 어깨를 접어준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금속 샤프트가 있어요. 이 샤프트를 따라서 어깨 관절을 옮겨줍니다. 이동시킨 다음에 펼쳐져 있는 관절은 안으로 접어 넣어준 다음에 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목은 펴면서 공간 만들면서 해주면 되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샤프트 따라 뒤로 밀고 안으로 넣고 앞으로 접고 이 구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되게 영리하게 구조를 되게 잘 짰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발로 가서 이렇게 발을 그대로 앞꿈치를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왕의 변형을 완전히 끝내려면은 일단 흉부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검왕 때는 요 사각 구멍의 아래쪽을 썼다면 이번엔 위를 쓸 거예요. 그대로 껴주면서 이렇게 위쪽 구멍에다가 맞춰서 껴놓고요. 그리고 합체용 라이징호 머리를 가지고 와서 검왕 머리에다 투구 씌우듯 씌워주는데 뒤통수가 앞에 오게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이러면은 검왕의 변형 끝! 다음은 봉왕 살펴볼까요? 일단 꼬리에서 라이징 소드는 빼주고 먼저 날개를 빼줍니다. 아예 이거 굳이 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빼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안쪽에 있는 커버 펼쳐준 다음에
머리는 일자로 펴고 목을 살짝 앞으로 굽혀주고 등 전체, 그러니까 몸통이죠. 몸통 전체를 뒤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위로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날개를 왜 먼저 빼놨느냐? 이 날개가 끼워져 있는 조인트의 형태인데 조인트 부분이 이 축 정중앙이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정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라이징고가 됐을 때 좀 더 위로 향하게끔 날개를 좀 위로 올리게끔 하는 그런 조치인 것 같아요. 약간의 이 위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날개를 다시 껴주면 됩니다. 아, 이거를 차이점을 보는 방법이 있네요. 지금 끼기 전에 조인트를 뒤집어 볼게요. 이게 봉황 상태에서 지금 뒤집힌 상태였거든요.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봉황 상태인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요. 이게 봉황 상태면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가 라이징고 상태인 거다. 그래서 날개를 빼고 뒤집고 다시 끼는 그런 형태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제 팔 부분, 팔꿈치 그대로 펴고 발톱은 다시 뒤로 접어주면 됩니다. 접으면은 안쪽에 손목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주먹을 가지고 와서 미리 주먹 껴놓도록 하죠. 이러면 봉황도 준비 끝! 다음은 수왕! 수왕은 갈기의 위아래를 먼저 펼쳐줍니다. 그 다음 머리 아래쪽을 먼저 살짝 들어주면은 이제 발바닥으로부터 쉴드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몸통을 좌우로 빼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 자체는 꼬리를 안쪽으로 말고 손잡이 내려주면은 라이징 쉴드의 준비는 끝났고요. 다음은 나와 있는 다리 넣어줘야겠죠. 다리 앞다리 쪽에 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뒷다리도 이렇게 옆으로 펼쳐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안쪽으로 다리를 모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내리면 다리끼리 알아서 잘 포개지고요. 그 다음 커버 닫으면 다리를 개별 수납 없이도 포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이건 좋던데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리 넣고 포개서 덮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새 메카의 합체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리는 뒤꿈치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그거를 요 무릎 바로 뒤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그대로 장착. 반대쪽도 장착. 그리고 봉황 결합 시에는 가슴 잠시 빼놓는 게 편하고요. 봉황의 이 어깨 라인 부분 있죠? 안쪽에서 펼친 파츠, 이게 어깨 라인과 맞게끔 해서 뒤에서부터 쭉 들어와주면 찰칵하고 결합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작게 지금 돌기가 하나 나 있는데 그거를 흉부 파츠 안쪽에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틈 없이 벌어지지 않게 잘 껴줬으면은 이제 완성이죠. 완성! 라이징고!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입니다. 라이징고! 이게 ES합금이 진짜 프로포션 참 이쁘네요. 이게 SD 형태로 이제 대포름에 된 건데 대포름에 됐지만 되게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비율이 참 괜찮거든요? 특히나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뿔과 가슴에 이 맥기 코팅이 또 이게 눈을 사로잡아요. 또 한몫합니다 이것도 또. 그래서 합체했을 때는 전체 뿔까지가 15.5cm가량 나오네요. 15.5가량 나와요. 막 크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알차다. 합체 구조도 꽤 괜찮았고 합체했을 때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또 이게 또 이미 앞서서 뭐 구성 볼 때 봤지만은 라이징고의 머리입니다. 뿔에 코팅 파츠가 아주 멋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굳게 담은 저 입 부분, 입도 보면은 어색하지 말라고 입 정중앙에 이렇게 먹선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그 듬직한 표정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부도 이 코팅 파츠가 그냥 기깔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머리랑 상체랑 같이 볼 때가 진짜 참 이뻐요.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어깨 라인 아까 봤듯이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팔꿈치 쪽으로 간 발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주먹도 굳게 잘 쥐고 있습니다. 듬직하게 주먹손 잘 되어 있고요. 다리 쪽도 이제 거무왕에서 좀 걱정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라이징고 됐을 때도 앞에 구멍 나 있는 거 아니야? 였는데 합체하고 나면 다 가려집니다. 깔끔하게 가려진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바닥에 이렇게 길게 구멍이 나 있는데 아까 수왕 머리가 장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합체할 때도 이 부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날개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거무왕의 목을 그대로 쓰는데 목 볼관절로 해서 편하게 돌아갑니다. 뭐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주고요. 그리고 목이 뽑혀요. 관절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아예 목을 들어주던가 숙일 때 특히나 숙일 때 이렇게 로우 앵글로 볼 때가 아주 진국입니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목을 뽑았을 때와 집어넣었을 때 보이는 게 좀 각도가 많이 다르죠.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목을 뽑고 하니까 제대로 나를 내려보고 있는 느낌. 요런 게 이제 슈퍼로봇의 거대 로봇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되게 센스 있는 목관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깨는 애초에 합체 구조상 앞뒤 가동 이런 건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팔을 앞, 뒤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 팔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그리고 팔 회전 존재하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관절을 통해서 가동을 하는데 그냥 움직이면은 위에 있는 관절만 움직이겠지만은 아래쪽에 힘을 먼저 살짝 주면은 아래 관절도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팔을 꽤나 많이 접어주는 형태로 되죠. 그리고 거무왕의 허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허리 회전도 가능합니다. 허리 회전하면서도 허리 숙이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살짝 쿵 숙여주는 거. 봉황의 꼬리를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좀 더 편하게 돌아갑니다. 좀 더 허리 돌리는 액션 하고 싶으면 꼬리는 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관절 당연히 이제 옆으로 드는 부분 거무왕 때랑 똑같고요. 앞으로 드는 거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스쿼트가 앞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편하게 들어주기도 하고 당연히 라쳇 관절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가동을 해주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요 스쿼트 자체가 사이드 부분이 앞으로 또 가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들었을 때도 이제 가동에 불편하지 않나 했는데 요게 들어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릎도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꽤나 큼지막하게 움직여주네요. 그리고 발목은 축관절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꺾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살짝 쿵 뻗어주거나 앞으로 살짝 쿵 굽혀주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관절까지 활용했을 때 딱 세우면 이런 느낌 좀 로우 앵글로 보더라도 어색함이 없다. 요거 참 괜찮은 목관절이네. 요거 참 좋네요. 그리고 무장을 들려주려면은 무장손으로 교체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다른 액션도 한번 해봅시다. 필살기 하기 전에 무장손에다가 봉황의 꼬리를 껴줄 수 있습니다. 살짝 쿵 끼워놓는다라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라이징 부메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까지도 깔끔하게 재현이 되니까 이제 포즈 잡는데 좀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봉황의 꼬리를 떼어낸 자리 있죠? 그 자리에다가 조인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징 쉴드를 소환! 탁! 하고 손에 잡아주고 거기서 입속에서 손잡이가 뻗어나오죠. 그리고 손잡이에서 검신이 딱 생성이 되면서 적을 공격할 준비 완료! 그리고 부메랑 날리듯 라이징 쉴드를 날려서 어흥! 적을 속박한 상태로 그리고 검을 어깨에 짊어지고 속박된 적에게 다가가서 갓 썬더 크래쉬! 절대 무적 라이징 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ES합금의 라이징오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바쿠리오 그리고 간 라이징오까지 합체하는 걸로다가 한번 해볼 건데 라이징오가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애니메이션이었다 보니까 좀 이제 SD 스타일인데 좀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네요. 예, 특히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데포르메 된 형태인데 저기서 어떻게 합체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걸 되게 와 기믹적으로 되게 잘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합체했을 때 결합 그 강도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좋아요. 상당히 튼튼하게 합체가 된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